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덕입니다. 자, 문덕의 15분 영단어. 자, 오늘은 여러분 역시 여러분 충분히 알고 있을 단어, 그리고 집에 옷장 열어보면 분명히 하나씩 있을 겁니다. 자, 바로 정장과 연관되어 있는 수트을 배울 생각입니다. 아, 여러분 뭐 요즘에 사실 정장할 때는 외래로도 그죠? 너 오늘 수트를 입고 왔구나, 이런 식으로. 뭐 내가 수트를 입었다고? 뭐 이러면서. 내가 어디 수시야? 뭐 이런 식으로 뭐. 어? 내가 까만가? 뭐 이래. 자, 바로 수시인데 사실 이 단어가 알고 보면 어원이 follow라는 뒤따르다 어원이에요. 자, 사실 이 말할 때는 약간 거부감이 들죠. 뭐 이걸 꼭 알아야 되나? 또 그럴 거예요, 여러분. 자, 이런 이유는 수시 가지고 있는 전혀 색다른 의미들을 잡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여러분 사이코가 아니에요. 사이코패스가 아니라고. 왜 정장하다 갑자기 다른 뜻을 만드는지. 그게 바로 이유가 뭔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단순 암기가 아니라 바로 이런 이유에서 그렇군. 자, 오늘 수술 확실히 할게요. 자, 그래서 이미지도 좀 드릴게요. follow라면, 그러니까 수술 말이죠. 뭔가 A라는 게 이렇게 딱 있다면, 뭐 B가 이렇게 좀 뒤에 좀 따라오는, 좀 딸려서 같이 나오는, 뭐 이렇게. 뭐 아래로 한번 해볼까요? A가 있다면 B가 이렇게 좀 항상 함께 딸려 나오는, 뭐 이런 이미지. 뭐 이렇게 보건, 뭐 이렇게 보건. 이걸 바로 미국 사람들은 수수의 이미지로. 알겠죠? 그러니까 수수는 투와도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 나오면 다른 게 하나 딸려 나오는. 자, 이 말 비주얼라이즈 돼 있죠? 자, 들어갑니다. 첫 번째. 선생님, 정장이 이게 그래 수시 나왔나요? 자, 오늘 dark suit. 검은 정장. 우리 조폭들의 상징적 이미지인데. 뭐예요? 뭐 이런 식으로. 잘 봐요. 샘도 우리말의 그 정장, 가끔 한자와 우리말, 영어하고 느낌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말의 정장이란 말은 뭔가 그죠. 정복이란 말로 좀 포멀하다는 느낌이 강한 말이야.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렇진 않아요. 그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의 정장의 이미지는 무슨 뭐, 세레머니나 이런 데 입는, 포멀한 옷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어디에 입든, 교실에 뭐 입든 뭘 입든, 위상의하고 아래 하의가 같이 딸려 나온다는 거야.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검은 재킷이면 바지도 그 같은 형태의 재킷. 이해돼요? 그래 정장이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따로따로 입는 게 아니라. 아시겠죠? 우리가 좀 다르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장 이미지는 다르다. 미국 사람들은 위에 거와 아래 게 같은 걸로 돼 있는. 알겠습니까? 그래 수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군. 자, 두 번째, 전혀 다르죠. 소송이 나왔습니다. 설마 여러분, 어휘 막 외우게 하고 막 사기칠 때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정장 어디 있겠어? 소송 때 입지. 소송할 때 정장 안 입는 분도 많아요. 정장 안 입으면 뭐 1년 추가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소송할 때 송자 동그라미. 쌤이 또 시간이 없어 못 쓰는 게 정말 안타까운데 그게 따를 송자란 송자일 거예요. 우리말로도 소송이라는 거는 사건이 벌어지고 나면 자 어떤 인시던트가 벌어집니다. 오케이? 그리고 날 때 그 뒤에 이어 나오는 게 소송이다. 이해되시죠? 바로 이런 식의 사고입니다. 와우. 그렇군. 자 소송 꼭 기억하시고요. 사건을 뒤따라온다는 의미군. 밑에 워낙 잘 쓰이는 용례를 소개했습니다. 좀 무서운 용례라도 알아두시죠. 너 고소할 거야 할 때 소송 제기하다를 영어로 file suit. 대단한 collocation. 거의 한 덩어리처럼 익히시죠. 만약 너에 대해서 할 때는 뒤에 against를 붙이면 돼요. against. 잘 봐요. 자, 만약 외국인에게 나 당신 고소할 거야. 이러려면 영어로 어떻게? I will file a suit against you. 다시 한번. I will file a suit against you. 이러면 이렇게. 줄여 말하면 너 고소형? 이런 식이야. 너 고소형? 이런 식으로. 자, 고소형 씨, 저 고소하지 마세요.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간단히 하면 I will sue you. 오, sue가 동사입니다. I will sue you. 역시, 나 너 고소형? 이렇게. 당장 고소할 거야. 이게 바로 I will sue you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역시 이 의미도 많이 우리가 소개되고 있는 의미죠. 어울리다라는 자 제가 아까 그림을 드렸죠.
위아래로 하는 건 사실 양복 우리 정장 소개하려 했던 거고 어때요? 옆으로 가면 야 A 나올 때 항상 B가 나온다? 이해돼? 뭐 이런 거 사람끼리도 A가 나오면 항상 B가 같이 나와 둘이 잘 어울리네요 A와 B 보세요 그래서 숫은 to와 연관된 말이라고 어울리다 이해되시죠? 뭔가 어떤 옷이 그 셔츠가 잘 어울립니다 이럴 때 그대로 suits you well the shirt suits you well 하면 그 셔츠가 너에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되겠고 또는 여러분 자 이쯤에서 다른 것도 보여드리죠 여러분 fit이라는 단어 아십니까? fit 이 단어도 어울리다로 많이 알고 있는 저도 예전에 자주 고백하죠 뭐 fit, suit 둘 다 대충 어울리다 전혀 다르죠 이건 이제 많이들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탈의실이 영어로 fitting room 하는 이유 suiting room 하지 않습니다 왜? fit은 사이즈가 맞다 오케이 알겠지요? 어울린다가 아니라 사이즈가 맞다 그래 탈의실에 fitting room 하는 겁니다 그렇군 다르죠?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여러분 이제 suit은 이렇게 A가 나오면 B가 나오는 느낌이라서 어때요? 만약 suit A to B 하면 A를 B에다 이렇게 어울리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맞추다 적응시키다 뭔가 어울리게 하다지 적응시키다 문제없지요? suit A to B 이렇게 나오거든 A하고 B하고 딱 맞추는 정말 그 이미지만 가지면 미국 사람들 suit은 A 나올 때 뭔가 B가 나오고 오케이? 뭔가 두 가지가 함께 같이 나오는 느낌 잘 어울리게 이게 바로 suit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다음부터 정장 입을 때는 야 정말 훨씬 더 깔끔하게 수수의 의미를 보고 위아래 멋지게 차려입고 여러분 출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